더 솔루션 01 데디 신스 사운드 메이킹 영상을 시작합니다. 자, 일단 원곡 사운드 듣고 가는 걸로. 오케이? 다음은 메이킹한 사운드 들어볼게요. Here we go. 자, 그럼 일단 먼저 사일런스가 필요하겠죠? 불러와서 메뉴로 들어가서 사운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먼저 파트 A 오실레이터 1, 2에 소평의 보이스를 8개씩 쌓아줍니다. 잠깐만 왜 근데 8개를 쌓아야 돼요? 보이싱을 많이 줄수록 힘있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화사해지라고 디튠 노브 살짝 만져주고 양쪽 스테레오를 12시로 맞춰줘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팬 노브는요? 스테레오랑 팬 노브는 사실 자기 퀴 향적격 그리고 리트리거 꺼주시고. 왜요? 그건 와서 배워. 암튼 파트 B로 넘어가서 파트 A에 했던 것처럼 소파형 선택하고 보이싱 적당하게 설정하고 어디 보자. 오실레이터 4에 옥타브 하나만 올려주자. 그럼 여기도 디튠 건드려요? 보자. 양쪽 다 한 11시 방향 정도면 적당하겠지? 스테레오도 좀 건드려주고 여기서 포인트! 오실레이터 4에 볼륨을 좀 줄이는 게 좋아. 굿! 왜요? 좀 닥쳐! 암튼 파트 A로 넘어와서 필터를 보자. 로우 패스 걸어주고 컷오프랑 드라이브 노브를 적당하게 설정해주는데 이게 이론적인 개념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이야. 내가 딱 설정값만 살짝 보여줄게. 그리고 앰프 엠벨로우로 가서 릴리즈 페이더를 살짝 올려주고 디스토션 타입을 비트 크러쉬로 바꿔주고 저기 닥쳐! 아무튼 사운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EQ 체크해 주시고 공간감 위해서 리버브랑 딜레이도 잊지 말고 체크 빡 하고 드라이 웻을 적당한 수치로 설정을 해준다. 그럼 미리 만들어 놓은 사운드랑 비교해보자. 자, 우리가 방금 만든 거 오케이, 여기까지